어떻게 했지? 바로 하면 되나? 바로 합시다 그럼. 예, 바쁘신데 이렇게 경청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지 선언문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김부겸 민주당 당대표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노동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뭐 시간들이 촉박하니까 간단하게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대표 후보 지지 노동자 오체했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오늘 참석하신 분들 존칭 빼고 직책하고 이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일선 노동연대 상임대표, 맹영수 노동연대 집행위원, 이상원 한국비정규직연대 회의의장, 이순여 협동조합 노인돌봄요양원 대표, 조춘하 전 대학노조연맹 사무처장, 나지선 노인돌봄요양기관 사회복지지사, 이명석 성신양해운송노조위원장 이상, 그리고 전현수 더 크레인 타워 크레인 설치 해체 노조 사무국장, 최용목 전 기아자동차 노조 위원장, 정장순 한국 비정규직 연대회의 사무국장, 이명석 성신양해 운송 노조 위원장, 김양호 한국 건설기계 산업 노조, 서경인 본부 본부장님, 이렇게 여러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부겸 당대표 후보 노동자 5천인 지지 선언 기자 회견문을 심일선 노동연대 상임대표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혁과 통합을 위한 노동연대 상임대표로 있는 심일선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은행 노조위원장, 금융연맹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지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과 함께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자 대한민국은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무능부패한 권력을 탄핵 징치하고 민주 민권의 새 시대를 향한 출발점에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의 2천만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밀어닥친 미중유의 사태로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지키지 못하는 엄혹한 사태에 직면한 가운데 생존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삶의 기틀마저 무너져가는 현실 속에서 극도의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 또한 양극화 현상이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노동 존중 사회, 차별 없는 공정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기득권층의 저항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는 현실적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총선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안겨준 국민의 요구는 실천하는 강력한 여당,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했지만 현재의 민주당은 시대정신의 구현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에 따라 우리는 책임 있는 자세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민을 지키며 국민이 편안한 국정운영과 노동현장의 현안에 대한 진일보된 시각을 견제할 사람이 누군가를 논하며 강력한 지도력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당대표 후보가 누구인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 대한민국은 촛불혁명 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흔들려서도 안 된다. 부패하고 타락한 수구 보수 세력과
국민의 눈을 현혹하려는 분칠한 보수 세력에게 만에 하나라도 다음 대선에서 이 나라의 국정을 넘겨줄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결론은 쉽게 지어줄 수밖에 없었다. 우리 전현직 노동운동 지도자와 노동자 동지들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사회를 약속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사선을 넘어가며 눈앞의 실리를 재지 않고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적 괴를 같이 해온 그의 동지 김부겸을 생각하며 이 땅의 민주화에 쏟은 그 의기를 기억해내며 우리가 함께 지지할 후보를 밝힌다. 3선의 당선을 안겨진 군포를 뒤로하고 보수의 신부로 뛰어들어 두 번의 고배, 한 번의 성취, 또다시 고배를 기꺼이 감내한 사람. 이같이 살아온 과정이 한편의 극적인 드라마요 소설 같은 치열한 삶을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는 바로 김부겸이다. 특권과 반칙을 척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하는 사람. 서민 대중 노동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한 시대를 건너온 사람. 무엇보다 당을 이끌 경험과 경륜을 겸비한 지도자. 살피고 고르니 바로 김부겸이다. 김부겸 동지를 촛불혁명 2박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우뚝 세우자. 문재인 정부의 탄생이 일막이라면 앞으로 2년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며 이어지는 각 선거에서 승리의 견인차로 당을 이끌어갈 2박의 주인공. 그의 승리가 우리 사이에 남아있는 폐단을 청산하면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차별을 해소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 가리라고 확신한다. 그가 노동자들의 소망, 서민 대중의 꿈을 이루는 국민이 편안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분투 노력하리라고 믿는다. 그와 함께 승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 이 길에 우리 노동자 모두 하나가 되자. 함께하면 김부겸이 반드시 이긴다. 2020년 8월 18일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노동자 5천인 선언인 일동.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기자님들께서 혹시 질의사항 같은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 이 우리 보도자료라든지 그 선언문에 김부겸 회를 지지하는 이유는 뭐 상세히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노동계에서 김부겸 후보를 당대표로 상당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럼 왜 김부겸을 선호하느냐? 그건 뭐 과거에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위장 취업자로서 화공 노동자로서 노동 권익을 위해서 싸운 경험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노동자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뭐 저기 뭐 짧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 김두겸 당대표 후보 지지 노동자 5천인 선언을 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인사합시다.